경기 지역 곳곳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공연부터 전시와 체험 마켓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예술인은 작품을 알리고 도민은 예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현장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데뷔 앨범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관객을 만나기 쉽지 않았던 밴드 사라의 공방.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통해 경기 아트센터 야외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 네 곡뿐인 짧은 공연 시간이지만 관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대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기회 주신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도 이번 기회로 이제 다른 공연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기타 한 대와 목소리로만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부터 고품격의 클래식 앙상블, 홍대에서나 불법한 밴드까지 다양한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파주 출판 단지에서는 옛 정취를 물씬 풍기는 고택을 배경으로 음악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드 팝송과 자작곡,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음악까지 이틀 동안 8팀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 전시도 열렸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는 책을 보면서 평화, 자연, 풍경과 관련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로비에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걸렸고 평택 복합문화공간인 공간 미학에서는 원로 작가들이 경기도의 힘을 주제로 한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도자 만들기와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와 저렴한 가격의 예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마켓도 열렸습니다. 독립 출판 작가로서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대중분들에게 직접 설명을 드리고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큰 홍을 얻었습니다. 많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예술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 주말을 참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이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인에게 더 많은 전시와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술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즉각 반영한 결과입니다. 대상은 올 7월과 8월에 기회소득을 받은 10개 시군 예술인들. 사전 신청을 통해 전시 78명과 공연 71팀, 체험 22팀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수원과 의정부, 가평, 광주, 평택, 파주, 인천 등 9개 행사장에서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우리 예술인들께 또 그러므로 전체 도민께 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기도는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TV 뉴스 최창순입니다.